지갑. 미니 사이즈 지갑. 봉투예요. 여기다 이렇게 넣으면 돼요. 편지 봉투로 써도 돼요. 미니 지갑. 짠. 바깥쪽으로 두 군데. 바깥쪽으로도 두 군데 넣을 수 있고, 펴서 안쪽으로도 넣을 수 있어요. 밀어 넣어서. 미니 지갑. 이모! 방구 이모! 미니 지갑은 색종이 한 장이 필요하고요. 너무 간단해요. 흰색이 보이게 하고 네모 접기를 한번 해주세요. 네모 접기, 그 다음에 펴가지고 지금 접은 선에 맞춰가지고 반으로 길쭉한 네모를 하나 만들어주고요. 이쪽도 했으면 그 반대쪽도 이렇게 돌려가지고 중심선에 맞춰가지고 또 반으로 길쭉한 네모를 하나 만들어주세요. 창문 접기. 그 다음에 펴가지고 이렇게 다 펴주세요. 펴서 여기 끝에 네 군데 이렇게 세모를 접어주세요. 세모는 여기 접힌 선에 맞게 네 군데 다 이렇게 세모만 만들면 완성이에요. 돌려가지고 또 세모. 그다음에 이쪽도 세모. 이쪽도 세모. 세모가 이렇게 네 개가 만들어졌으면 이렇게 여기 접힌 선 그대로 이렇게 닫아주세요. 창문 접기 모양이죠? 닫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진하게 이쁘게 접어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뒤로 이렇게 돌려주세요. 뒤로. 그 다음에 이 밑에 부분을 이렇게 접는 것처럼 또 이 위에 부분도 이렇게 뒤로 접는 것처럼 벌써 완성이에요. 이거를 이렇게 접는 것처럼 위아래 이렇게 둥글려가지고 이 안에 이렇게 넣어주세요. 좀 살살 납작하게 해가지고 이 하얀색 네모가 보이죠? 하얀색 네모 이렇게 끝에 부분 정도 조금 끝에 부분 정도로 이렇게 접을 거예요. 바닥에 두고 이렇게 크기를 좀 봐가면서 이 하얀색 끝에 옆에 선 같은데 잘 맞춰서 예쁘게 이렇게 접어주기만 하면 완성이에요.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이렇게 접힌 선이 있어요. 이거 반으로 딱 접으면 지갑 완성! 미니 지갑 완성! 여기까지 만들려고 수고 많았어요. 안녕!